인도의 세상에서 가장 큰 동상이 있다고 하거든요. 동상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름은 스태츄 오브 유니티라고 하거든요. 스태츄 오브 리버티가 아니라 유니티라고 합니다. 여기 인도의 어떤 강 옆에 위치해 있어요. 이게 무슨 강이냐? 나르마나 강이네요. 나르마나 강. 나르마다 강. 네, 여기는 인도의 나르마다라는 강이고요. 여기서 쭉 서쪽으로 오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이라는 스태츄 오브 유니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댐이 있네요. 큰 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 동상. 여기 있는 이게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 스태츄 오브 유니티입니다. 아, 3D로 볼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는 3D는 지원이 되지 않네요. 이렇게 봐서는 이게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사진 있나 한번 볼까요? 우와, 뭔가 상당히 비현실적인데요? 너무 커서? 누구의 동상이길래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을까요? 홈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스태츄 오브 유니티 홈페이지예요. 한국어는 지원이 되지 않네요. 번역 해보면 인도의 아이언맨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동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182m래요. 인도의 독립투쟁과 그 이후 군주국의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아이언맨의 상징적 상징이다. 인도를 통일하신 분 같습니다, 이분이. 제가 역사 이런 걸잘 몰라서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고 떠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합과 정치가의 역할 모델인 사르다르 파텔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 이런 거대한 동상을 만들었군요. 원래 세계 최대 이렇게 큰거 생각하면 중국이 이런 거잘 만드는데 인도가 이 동상은 이겼습니다. 여기 세계 최대라고 하니까요. 근처에 아주 가까운 공항은 없나 봐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공항과 철도역을 여러 군데 알려준 거 봐서는 아침 일찍부터 하네. 7시 반부터. 근데 저녁엔 좀 일찍 닫아요. 5시면 닫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세계에서 제일 큰 동상인 스태츄 오브 유니티 통일의 동상 한번 알아봤고요. 온 김에 주변에 뭐 있나 한번 볼게요.